네, 안녕하세요. 레플캄 TV입니다. 보통 그 영화라든지 그 요즘 뭐 국내 많은 분들들이 미드라 그래서 이제 미국 드라마 이런 것들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시리즈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TV 시리즈들 그다음에 영화들 이런 걸 보면 시즌 뭐 1, 2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는 뭐 이제 뭐 1편, 2편, 뭐 3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나오죠. 나와서 영화를 좀 즐기게 되는데, 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시즌이 거듭되거나 속편이 계속 나올수록 더 재밌어지는 경우가 있고, 속편이 나와서 더 재밌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어느 시즌부터는 이제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확 너무 지나치게 나간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래서 원래 제가 또 어떤 영화적 재미, 뭐 드라마적 재미 이런 것들이 이제 반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에 뭐 여러 저희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축구화가 그 주기적으로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업데이트가 되어서 새롭게 이제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처음 본 게 그 아디다스 프레데터 시리즈였어요. 그 전에는 뭐 2년 단위로 아디다스에서 뭐 월드컵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프레데터 모델이 나오면서 뭐 이제 프레데터 1, 뭐 94 모델, 그 다음에 라피언이 뭐 프리시즌이 매니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달면서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할 때 그 뭐 저희가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뭐 워큐리얼도 마찬가지죠. 워큐리얼 1, 2 시리즈에서 지금 13까지 나와 있고 막 이런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데 가끔 이제 그 전작이 더 그 뭐지 최근에 나온 것보다 좋을 때도 있고 뭐 전작보다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렐리아 이 미즈노 레블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즌이 아니죠. 이게 이 그 제품이 이제 레블라의 JP 모델의 1, 2를 그 리뷰를 이전 영상에서 해드렸었었는데 그때 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 레블라 3죠. 레블라 3 모델인데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전 모델에 비하면 그 리뷰 저희가 이 리뷰를 한 지 얼마 되질 않았는데 이제 벌써 그 3 모델이 새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뷰 요청을 하셨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미즈노 제품은 근데 일본 제품 축구화 자체의 리뷰를 하는 것 자체가 워낙 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죠. 그래서 보는데 우선 이 제품을 제가 어제 제품을 처음 봤고 그 제일 가장 놀랐던 부분은 사실은 이 이제 턱 부분입니다. 이게 제품 미즈노 측에서 그 설명하는 거는 ST 턱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턱이 글쎄요 이 소재가 정확히 우레탄을 덮어씌운 건지 아니면 뭐 그 실리콘 패드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그 턱에 사용되어 있는 모델 소재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퍼 뒤쪽에 사용된 인조 가죽에 사용된 소재가 같은 소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포되어 있는 축구화 뒷면에 도포되어 있는 이 소재에서는 사실은 이 턱에 있는 소재가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 턱을 보면 이 일본식 축구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일본 축구화를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리는 일본식 그 크라프트만십이라 그러죠. 장인정신 거기에서 일본인들의 그 미즈노 측에 아니면 일본인들이 그 기술자들이 축구화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이냐 하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텅은 듣도 보도 못한 소재예요. 듣도 보도 못한 소재인데 그러면 이게 그 듣도 보도 못한 소재여서 안 좋은 거냐 반대로 굉장히 이 설계 구조 자체가 뛰어납니다. 지금 텅이 일반적인 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뭐 텅 같은 게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의 끈 방식이 비대칭 쪽으로 안쪽으로 치우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과 잠깐 비교를 하면 이 레블라원과 약간 이런 식의 비대칭인데 지금은 거의 이제 정중앙식으로 와 있죠. 정중앙식으로 와 있고 되게 예전에 텅들을 이렇게 다 그 끝에만 슈즈 앞쪽 포프 쪽에 이렇게만 부착이 되어 있고 이게 움직이는 식인데
레블라2에서 이게 밴드 형식으로 재택이 되고 난 이후에 레블라3로 오게 되면 여기를 아예 다 붙여놓습니다. 붙여놔서, 이 텅이 지금, 보통에 우리가 텅이라 그러면 신발에 요 끈이 열려있는 개방된 부분을 살짝 가리는 정도지만, 이 레블라3에서는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보면 이 정도로 넓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텅이 이제는 발을 감싸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종래에는 그냥 일반 텅인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단순히 여기 신발 레이스 끈 부분에 개방된 부분을 가리는 역할이라 그러면 제가 TF8에서도 왜 그 플라이니트 피터널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체를 감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메쉬로 천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한다 그러면 이 미즈노 레블라3에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발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텅이 ST텅이 이 전체를 다 감싸는 식으로 발등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덮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스터드가 예전에 비해서 작아지고 얇아지고 한 부분 그 다음 무게가 250g대에서 215g대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주요 변화지만 제가 이 축구화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텅 설계와 디자인에서의 혁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실리콘과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또 안쪽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그 스웨이드와 실리콘이 완전한 열압착 방식 그러니까 본딩 방식으로 이 밀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얇으면서도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얇은 거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여기 뭔가 접촉이 되면 탄력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뛰어난 소재로서 그 뭐 저희가 흔한 말로 이 미즈노 레블라3의 신의 한 수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 그 이 레블라3에 대한 소개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미즈노 아니면 한국 미즈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개에서도 미즈노 이 레블라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시티 프레임이잖아요. 그 시티 프레임인데 요번에는 이 시티 프레임 이제 3D 시티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시티 프레임의 저반발성이 미즈노 측 설명에 의하면 9% 정도가 더 그 저반발성의 능력이 향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게 공의 그 파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나이키 축구화나 뭐 여러 가지 돌기가 있는 축구화들에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 생각인데 반대로 이제 미즈노는 여기에는 저반발성 그러니까 그 반발성 공이 와서 닿거나 할 때 그 너무 미세 그 저기 뭐 민감하게 여기에 닿아서 튕겨 나가거나 하지 않도록 그 저반발성 폼을 쓰는데 그 반발성 폼이 레블라 1, 레블라 2, 레블라 3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발성의 그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천연가죽과 그 다음에 천연가죽 안쪽에 지금 그 저희가 나중에 별도 이미지를 첨부를 해드리겠죠. 요 안쪽에 지금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요. 하여간 그 이런 소재 사용에서는 아마 그 다른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브랜드들이 결코 앞서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따라가는 정도는 가능한데 미즈노를 앞서 이런 부분에서 소재를 사용해서 앞서가는 부분 앞서가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그 고사에 지금 시티 프레임을 다 끼워놨는데요. 레블라 1에서 레블라 2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시티 프레임의 그 굵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일부 변경이 됐었어요. 조정이 돼서 변경이 됐는데 지금 레블라 3에 오게 되면 마치 레블라 1 때처럼 시티 프레임의 얼개 구조가 훨씬 더 강화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2에서 여기에 들어갔던 시티 프레임의 그 배치 배열 형태가 약간 느슨해진 형태라 그러면 오히려 3 오면서는 더 강화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안쪽 인사이드와 인프론트 쪽에 들어가 있는 지금 요 그 시티 프레임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그 조밀해졌거든요. 조밀해져서 예전에 원처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대신에 여기 보시는데 명확히 드러나죠. 천연가죽이 이만큼 사용됐다가 천연가죽의 양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없어졌죠. 요만큼이. 그래서 천연가죽의 양이 줄어들었고 물론 옆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더
원 당시에는 천연 가죽이, 캥거루 가죽이 여기 그 뒷면까지 다 사용이 됐지만, 3에 오면서는 이 부분 전체, 그러니까 여기 원에 비하면 이 정도의 부분에 천연 가죽이 없어진 거죠. 이 제품이 그 런칭이 되기 전에 소개할 때 경량화 실현, 그러니까 미즈노의 모든 모델들이 200g에서 210g 정도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레블라만 250g으로 아주 전통적인 축구화에 비하면 다소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축구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교적 무거운 편이었는데 그러한 무게를 많이 드러낸 편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경량화를 실현했는데 그 경량화 실현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이제 천연가죽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레블라1에서 레블라3로 오게 되면 천연 캥거루 가죽의 양은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만큼 무게가 감소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무게를 줄이는 거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가죽의 사용량을 줄인 거, 그 다음에 레블라1과 레블라3에 비추어 보면 여기 레블라3에 여기 그 턱은 비칠 정도로 굉장히 그 투수성 같은 것들이 뛰어난 소재이면서 얇게 가공, 워낙 얇게 가공이 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무게를 줄이는데 공헌을 했을 테고, 또 레진을 사용한 이 아웃솔 스터드도 스터드의 굵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 스터드의 굵기가 바뀌고 소재가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무게를 줄일 수 있었겠죠. 무게를 지금 줄인 것들은 분명히 드러나는 이 축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레블라의 전통적인 특성에서 그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무게감이 감소를 시켰고, 대신에 캥거루 가죽을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디테일상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그 이 축구화를 소개할 때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그 집중이 된 부분, 그러니까 뭐 토레스라든지 요시다라든지 이런 선수들인가요? 뭐 그런 선수들의 인터뷰에 보면 그 디플렉스 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그 스파인 부분,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스파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제 이 스터드가 스테빌라이저 스터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미즈노에서도 이 아웃솔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 축구화는 과거에 두툼한 가죽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250g일 경우에는 마치 그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어떤 착용감에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한 축구였다고는 인식이 강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아웃솔과 그 다음에 그 스터드 설계 방식이 약간 변경이 되면서 이 축구화는 마치 어질리티, 특히 방향전환에 특화되어 있는 축구화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본 내 그 선수들의 이제 인터뷰상에서 이 방향전환 시에 굉장히 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방향전환 시 이점이라는 게 그 여기에 있는 그 로테이션 리브죠. 로테이션 리브라 불리는 요 작은 세 개 스터드, 거기에 지금 요렇게 여러 형태의 방향으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화살 뭐 이렇게 그 삼각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로테이션 리브의 기능, 그래서 회전을 할 때는 로테이션 리브 이렇게 회전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선수가 방향을 전해서 앞으로 스프린트로 빠져나갈 때는 요 부분들이 그 선수의 이동 방향 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로테이션 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방향 전환성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냐 그랬을 때, 사실은 그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보통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축구화들은, 우리가 축구화를 리뷰를 할 때도 많은 리뷰어들이 국내에서 하지만 스터드가 예를 들면 원형 스터드다 아니면 뭐 블레이드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블레이드 형태, 원형 형태에서 그립력의 강화, 그러니까 그립력이 좋다 안 좋다, 그 얘기는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잔디에서 미끄러짐이 덜하다 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잖아요. 근데 미즈노 모렐 이 레블라에서 지금 미즈노가 설명하고 있는 로테이션 립은 전통적인 그립력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립력을, 지나친 그립력이 방향전환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전환에 저해가 되는 그립력을
다운시키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스터드 배열이어서 다른 모든 브랜드들이 가급적 그립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 스터드 설계를 했다고 하면 미즈노 측에서는 반대로 역으로 이 그립력을 10% 정도 감소시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스터드를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 전환과 할 때 여기에 디플렉스 존이 그 방향 전환에서 발의 움직임에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강화. 그리고 예를 들면 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할 때 스프린트에서 그 강화, 그러니까 스터 축구화의 반발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그것도 반발성도 지금 미즈노 측의 설명에 의하면 여기 이 스터드에 의해서 움직일 때 이 그 스파인 부분, 그러니까 그 스파인 쉔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발의 앞과 뒤쪽을 연결시켜 주면서 여기에 그 스테빌리티 그 스파인이라는 부분이 이 그 여기 이 쉔크의 역할을 극대화하면서 기능적으로는 약 1.5배의 종래 스터드보다도 더 강한 그 여기 그 저기 뭐죠? 그 반발성을 유지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자기들이 개발했던 미즈노 축구화의 그 여기 가운데 부분에 대한 그 반발성의 이제 1.5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상에서 이 축구화는 마치 어질리티를 위한 축구화인 것처럼 잘 설명이 돼서 일본에서는 모든 인터뷰라든지 모든 이 축구화의 특징에서 그 방향전환과 그 다음에 빠른 360도의 빠른 그 뭐지 방향전환과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의 강화 스프린트성의 강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설명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미즈노의 레블라는 이제 축구화의 성격이 약간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전환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굳이 과거에 레블라가 이렇게 두꺼운 스터드를 채용을 함으로써 그 그립성의 증가는 가져왔을 오되 방향전환에서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 굳이 이런 축구화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블라 3에서는 여기에 있는 스터드들이 대부분 이 앞쪽만 본다고 하면 이런 스터드 배열은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평범한 스터드 구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천연 가죽의 양 사용량도 줄어들었고 단지 무게도 지금 뭐 네오가 한 190에서 200이라고 하면 여기 215g, 220g 정도로 가정을 하면 무게상의 차이가 있다는 하지만 그걸 시티 프레임을 만약에 다 빼버리면 시티 프레임 다 빼버린다 그러면 결국 이 축구화는 네오 같은 축구화랑 크게 달라질 바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에도 이 지금 스터드 원형 스터드면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블레이드 타입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그 그립력의 상승이 오히려 그립력을 감소시켜야 되는 쪽으로 간다 가야 된다 그러면 굳이 이런 스터드를 채용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시티 프레임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뭐 어쨌든 이 축구화가 가격대로 보면 미즈노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축구화잖아요. 그런 최고급 축구화고 결국 그런 최고급 축구화들은 대개 엘리트 선수를 위한 건데 엘리트 선수들에게 그 이 시티 프레임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3에 오면서 보는 이 아웃솔 설계 구조 디자인 변경에서 오히려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시티 프레임이 마치 그 사용량이 지금 더 두꺼워지고 3에 오면서 더 두꺼워지고 하면서 마치 원처럼 돌아간 것처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레블라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미즈노의 다른 사일로와에서의 그 차의 제품의 어떤 차별성을 향후에 더 진행될수록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제품의 디테일은 보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축구화를 리뷰를 하는 한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가장 애용을 하고 있는 뭐 아식스 그 엑스플라이 4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는 있지만 제품의 완성도에서는 미즈노와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풀 캥거루 가죽은 아니고 여기 앞쪽만 이제 어퍼에 이제 그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는 모델이 됐고 그 다음에 끈에 이제 뭐 미즈노의 전통이죠. 이렇게 팔자 형식 한자로 팔자 형식에 전족 굴곡성에서 이 부분을 가죽의 그 저해성, 가죽이 주는 이제 저해성을 최대한 최소화시킨 부분. 그 다음에, 끈의 이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한쪽은 뭐 약간 더 깊게 그 다음에 얇게 깊게 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대칭에서 거의 센터 라인으로 제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텅이 이렇게 양쪽에서 그 마치 그 밴드 형태를 탈피하고 아디다스 코파에서 하는 식과 같은 텅을 어퍼에 묶는 방법, 그 고정시키는 방법에서 여기 스티칭이 양쪽이 요만큼씩 되어 있기 때문에 텅은 실제로 요만큼만 움직이고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텅을 없애거나 텅에 비대칭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발을 착용을 하다 보면 텅이 이쪽으로 쏠리는데, 지금은 이 형태로는 인위적으로 손을 힘을 줘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해도 이쪽으로 텅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축구화들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텅을 이쪽으로 보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실제 경기를 하고 나면 텅이 이런 식으로 센터에서 그 발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식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 축구화는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상에서, 그러니까 일본 축구화를 가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요 지금 텅을 예, 안쪽에 보면 여기에 그 텅 어퍼 위에 인조 가죽이 부착이 되어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는 메쉬처럼 되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비칠 정도로 굉장히 그 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얇은 그 메쉬 같은 것들의 보강을 위해서 여기에 얇은 천으로 메쉬가 일어나는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본딩 처리한 별도의 천을 또 요 작게 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 제가 이제 일본 축구하면서 놀랐다 소리밖에 안 하는데, 뭐 사실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칭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이 안쪽에 지금 여기에 그 접합한 부분, 이 텅을 부착한 부분 아래쪽으로도 지금 이런 그 본딩 처리한 천을 미세하게 그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발에 어떤 형태를, 물론 양말을 신고 우리가 착용을 하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발에 그 마찰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쪽에 사용되고 있는 그 인조가죽 스웨이드, 이게 굉장히 품질이 뛰어나요. 육안으로 봐도 정말 인조가죽 치고는 그 최상급 뭐 스웨이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고, 힐카운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힐카운트 쪽도 과거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힐카운트에 지금 그 부분이 그 약간 도톰하게 되어 있는데, 이 3에서도 지금 1과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도톰한 정도는 있고, 여기에 과거에 비하면 여기에 지금 뒷모양이 약간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 엑스플라이죠. 마식세.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엑스플라이션에 닦여도 보면 여기가 좀 굉장히 좁아 보여서, 여기가 여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좁아 보여서 이게 그 아킬레스를 건드리거나 자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게 없이 발의 밀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구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구조고, 말씀드렸지만 뭐 로테이션 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회전성을 증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디플렉스는 발의 이 뒤틀림과 그 다음에 방향 전환 시 발이 뒤틀리지 않도록 하면서 그 잘 지지해주는 거,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그 스파인은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게 블룩 튀어나와 있어서 보조 스터드 역할처럼 지면에 닿기도 하지만 킥을 하거나 할 때 여기에 전체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이게 아디다스에서 말하는 일종의 토션 시스템이죠. 토션도 뒤틀림 방지와 그 다음에 킥을 할 때 여기가 휘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지지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서 여기 그 발의 힘이 킥킹의 그 손실을 줄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의 장점들은 다 갖추고 있는 제품. 제가 그 이 레블라 3 리뷰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미 드라마나 영화야 뭐 1편 2편 이렇게 속편이 진행이 되면서 더 좋아지는 경우, 더 재밌어지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 쭉 드렸던 것들은 이 축구화가, 그러니까 레블라가 1, 2를 거치고 3으로 오면서 더 나아진 부분, 더 개선된 부분, 뭐 그러니까 그 가죽을, 예를 들어 천연 가죽을 얼만큼 더 사용했냐, 얼만큼 민족 가죽을 더 많이 사용했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떠나서 기능적으로 아니면 그 전에 미즈노 레블라의 그 스터드의 이 뭉툭뭉툭하게 되어있던 스터드 이런 것들이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대신에 이제 그 민첩성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스터드에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네오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신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확인이 와닿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단점이 개선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즈노 측에서 얘기하듯이 그 그립력의 그 감소, 그립력의 인위적 감소죠. 그래서 이 그립력을 줄이는 대신에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방향전환에 턴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지는 여러가지 그 스터드나 아웃솔 새로운 설계 이런 방식들에서는 굉장히 뛰어난데, 문제는 이 축구화가 원투와 다르게 팔에 잘 맞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 지금 그 나중에 그 제 사진을 올려드리기도 할 텐데, 이게 똑같은 짐이 260 사이즈인데요. 260 사이즈인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길기 때문에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리면 여기가 남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 3로 오면서는 여기에 지금 그 여기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묶여 있잖아요. 텅이 묶여 있는 축구화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그 코파 19점도 마찬가지인데, 그 축구화에서도 보듯이 여기가 묶여 있거나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조골 여기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조골 헤드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지죠. 여기는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타이트해지고, 대신에 여기에 타이트해진 대신에 원래 미즈노 축구화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발을 앞쪽을 모아주는 건데, 여기는 타이트해진 대신에 여기는 남습니다. 묘하게도. 그리고 이 모델과 이 모델은 지금 어퍼의 그 설계 성형에 시켰던 이 가죽의 모양 자체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발을 신으면 요 모델인 경우에는 무려 한 1cm 이상, 그러니까 5mm가 아니라 10mm 이상 차이가 날 정도의 그 앞쪽 부분이 남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전에 이 1, 2에서 260을 사용했던 사람이 3에서 똑같은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앞쪽 부분이 물론 발모양에 따라 개인 편차는 생기겠지만 굉장히 많이 남고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설계로 갔는지가 약간 의문인데, 그 원래 미즈노가 레블라를 개발할 때 예, 일본인의 중고등학생 1500명 정도의 그 발의 형태, 그러니까 라스트를 연구를 한 거죠. 새롭게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기반으로, 연구 결과 기반으로 여기에 이 발등 전체라든지 이런 걸 덮는 새로운 라스트를 개발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레블라가 개발이 됐고, 레블라 이후에 레블라의 표준으로 사용된 그 일본인 중고등학생 라스트 모양이 네오라든지 이런 후속 모델들한테 계속 다 채용이 되면서, 그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발과 그 다음에 요 미즈노에서 만들어진 라스트가 잘 매치가 돼서 편하게 신을 수 있거나 발에 딱 맞게 신을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이 3를 처음에 광고 모델로 토레스가 나왔잖아요. 그 토레스가 나와서 어떻게 그 레블라의 토레스가 광고 모델로 나왔지 하고 약간 의아했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발을 넣어서 신어보고 나서는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3로 와서는 이 축구화의 라스트 모양은 일본 축구화는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게 희한한 게, 이걸 여기가 중조골 쪽에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앞쪽이 남기 시작하면서 축구화가 마치 나이키 신발의 어떤 모델 TM4 중에 TM4를 한 5mm 정도 크게 신었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나는 축구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 축구화는 디자인 요소는 제외하고, 디자인 요소는 제외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롭게 부가가 되고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디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리즈를 거듭할 때마다 뛰어난 형태를 보였는데, 정작 3에 와서 신발의 라스트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제 발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겼냐 하고, 그 제가 여기 축구화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구화를 무게가 기존 대비로 약 35에서 40g 정도를 감소시켰잖아요. 물론 인조 가죽에 사용된 부분이라든지 스터드의 구조와 소재를 약간 변경시키면서 얻었던 무게의 경감 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끈을 풀고 나서 보면
보통의 미즈노 모델들이 여기가 이렇게 그 개방적인 부분이 넓어서 끈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미즈노 레블라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의 부분이 기존 것보다 좁죠. 근데 이거는 그 라스트 형태를 최초 출시될 때부터 잘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하면 이 축구화의 경우에는 여기가 벌어져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발을 넣고 나서 끈에 의해서 자기 발에 핏을 형성시키는 거, 핏감을 형성시키는데 끈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의 앞쪽에 텅을 양쪽에서 묶어버림으로써 고정시키버림으로써 이 축구화가 오히려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라스트의 그럼 어퍼의 형태에서 가죽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변경이 되냐를 제가 자세히 봤더니 요 두 번째 끈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그 각 신발의 지금 끈의 구조 이 같은 사이즈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정도 물론 가죽의 형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요 끈과 그 다음에 요 신발 바닥과 요 끈의 간격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이 바깥쪽은 좀 덜한 편입니다. 바깥쪽은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물론 이건 지금 비대칭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쪽으로 이 위쪽으로 더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멍까지 여기 막혀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이 이 끈에 그 부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묶여 있는 부분이 거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구멍까지 이게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쪽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 둘 인사이드 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바깥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이게 묶여 있으니까 요까지가 네 번째까지가 각각 묶여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끈을 조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반드시 펴질라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요 간격의 현재 간격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를 더 좋은다든지 더 풀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여기가 텐션이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개 발에 요 안쪽에 다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끈을 더 조게 되면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오는 효과를 실제로 못 보게 되거나 그래서 아니면 좋았을 때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거나 조음을 느껴지거나 이런 현상이 조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끈이 지금 비대칭되어 있어서 여기와 그 간격을 재게 되면 인사이드 안쪽 그러니까 신발의 인사이드 쪽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은 지금 끈의 구멍 위치를 재게 되면 거의 뭐 1.5 2cm씩 차이가 나거든요. 바깥쪽으로 재도 뭐 0.5에서 1cm까지 최대 차이가 나고 물론 마지막 7번째 8번째 구멍 정도 7번째 구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같게 되어 있는데 끈의 배치를 여기는 비대칭식으로 이렇게 얽혀놨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요만큼씩 이렇게 가죽을 절개해내면 가죽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죽을 줄여놓은 상태인데 결국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닫혀있는 부분에서 보면 가죽의 사용량이 앞쪽 어퍼에서도 후어프 쪽에서도 이미 줄어든 형태예요. 그리고 그 줄어든 형태 때문에 슈즈 자체가 비교적 더 낮다는 느낌. 그러니까 어퍼가 오히려 더 낮아서 발에 밀착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딱 달라붙는다는 느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낮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발에 그 중족부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조인다 이런 하고 이면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런 쪽에서 신발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중족골을 묶어 놓은 게 이 축구화는 지금 오히려 많이 났어요. 만약에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뜯으면 되긴 하는데 뜯으면 이제 얼만큼 뜯어야 되냐면 여기서 이만큼을 뜯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 레블라3가 지금 여기를 묶어서 고정을 시킴으로써 얻는 이점이 뭐냐 단순히 텅이 안 돌아가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발에 래핑하는 게 더 완벽하게 되도록 하는 거였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그 제가 레블라 1과 레블라 2에서 이 어퍼 쉐이프 모양이 제 발과 비율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축구화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3에 와서는 여기에 지금 구조 여기에 중조골 구조와 여기에 있는 이 어퍼를 붙여놓은 거 그러니까 텅을 이 ST 텅이 지금 그 어퍼 쪽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핏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달라진 게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편한 쪽으로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그 불편한 쪽으로 달라진과 동시에 여기는 타이트하게 지나치게 타이트하고 이 앞쪽 신발의 그 토박스 쪽에 있는 그 부분은 발을 모아주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전 축구화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발이 약간 따로 놀거나 발가락 끝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남으니까 동일 사이즈에서 이 축구화를 그러면 이 너무 지나치게 남는 것 때문에 사이즈를 내려가면 어떠냐 당연히 이 중조골이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원래 제 사이즈대로 신는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화는 핏에 있어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 핏에 있는 지나치게 큰 느낌이 드는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사이즈를 내려가게 되면 여기 중조골 쪽에 여기 어퍼가 그러니까 ST텅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중조골 압박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축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축구화가 어떤 형태로 자기가 신었을 때 편한가 이것들은 개인들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축구화가 나에게 잘 맞고 그 다음에 내가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발이 더 편한가 하는 것들은 축구화를 사용하는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제가 미즈노 축구화의 네오라든지 레블라 1, 2 그 다음에 이전 모렐리아 모델들을 통해서 늦게 왔던 핏감과 그 다음에 밀착감에 있어서는 이 축구화는 퇴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앞쪽이 같은 동일 사이즈 네오도 60, 그 다음에 레블라 1, 2도 60이고 이것도 60인데 이 60에서 앞쪽이 너무 남는 부분 그 다음 발가락이 따로 노는 부분 그래서 중조골만 여기 헤드 부분만 타이트하게 좋아주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좋아주지만 여기는 발가락이 따로 논다는 거 그래서 이전 축구와 이전 레블라 1, 2보다는 오히려 발 전체를 편하게 랩핑하는 데 있어서는 기능적으로 좀 그 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찌보면 약간 이제 퇴보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굉장히 이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인조가죽의 사용량이 조금 늘고 뭐 그랬다는 것들은 사실은 축구화 사용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크게 좌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신었을 때 어쨌든 이런 좋은 텅 소재가 개발이 돼서 발을 완벽하게 랩핑을 하는 이 텅으로서 지금 랩핑을 이렇게 잘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잘하는 건 처음 봤는데 그리고 안쪽에 스웨이드가 전체적으로 턴까지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 발에 잘 맞는 사이즈만 신으면 신발 안에서 발이 밀리거나 움직일 여지를 아예 주질 않는 좋은 축구화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설계 방식이 단순히 이게 텅을 지금 여기 묶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약간은 기존 1, 2보다는 라스트의 모양이 전형적인 일본인 데이터를 기초로 한 모양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 2와는 완전히 달라진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달라진 것만은 3는 1, 2처럼 제가 편하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발에 잘 맞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고요. 사실 모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끈에 의해서 네오도 그 다음에 이 레블라도 사실은 끈 조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인의 발에 그 착화시키는데 안착을 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한 발의 모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었다고 하면 3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3의 핏은 모렐리아 아니면 그 미즈노의 전통에서 나오는 핏감과는 상당히 이질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3를 혹시 고려하셨던 분은 반드시 2와 3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서로 다른 핏감을 한번 이렇게 조율을 해보시거나 스스로, 아니면 비교를 잘 해보신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무게 30, 40g이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디플렉션이나 이런 스테이빌리티 부분, 그 다음에 로테이션 립 이런 부분들에 너무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미즈노 측의 그 프로 선수단 이런 걸 테스트했을 경우에 그립력의 10%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그 우리가 스피드를 10초 10%를 증가시킨다, 10% 감소시키 이런 게 아니라 그립력의 10%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어떤 기능성, 회전성 아니면 방향 전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캥거루 가죽이 주고 그 다음에 편안한 착화감, 그 다음에 컨트롤형으로서 그 발과 밀착이 잘 되면서 볼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레블라 시리즈가 지금은 약간 달라졌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레블라 3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해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레블라 모델 3는 말씀드렸지만 뭐 1, 2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완성도, 그거는 뭐 다른 브랜드가 쉽게 흉내내거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키에 최근 나온, 저희가 그 새로 했던 요 리뷰를 했던 이 머큐리알, 이 머큐리알 모델도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모델이고, 지금 이 이제 안쪽에 저희 머큐리알 여기 13에 저희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쪽에 되어 있는 이 스웨이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이키에서 나오는 이런 스터드나 이런 아웃솔 플레이트가 훨씬 더 전위적이고 현대적이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착용했을 때 편안한 정도로 따진다 그러면 이런 모델들이 뒤지진 않거든요. 지금 뭐 축구화 판매량으로 비춰본다 그러면 머큐리알이나 이런 모델과 미즈노 모델은 비교가 안 될 정도지만, 미즈노 측에서는 이 레블라 모델만 하더라도 판매 목표량을 40만 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기대를 하고 출시를 한 제품인데, 그 목표가 미즈노가 도달은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 제품이 과거 미즈노 레블라라든지 모렐리아의 명성을 이어줄 만큼 맨발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핏감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데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즈노는 레블라였든 네오든 전형적인 모렐리아 모델이든 항상 맨발의 감각에 충실하다고 하지만, 시티 프레임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두텁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발의 편한 정도, 거기서 중족부 부분이 지나치게 타이트해지면서 낮아짐으로써 발이 중족골 쪽에서 움직여야, 그러니까 요 끝에서부터 발가락이 움직이는데 여기가 지나치게 고정이 되어 있음으로써 발에 앉는 중족부의 압박감이 느껴지게 되면 사실은 발 전체가 맨발 감각을 유지시켜주는데 힘들어지죠. 불편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미즈노 레블라3가 과연 이전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좋은 축구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레블라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레블라3 모델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단순히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 핏감 체크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윤용을 하셔서 실제로 이 중족골 부분과 앞쪽 토박스 부분이 나의 발에 어떤 형태로 핏이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미즈노 레블라3 모델에 대한, 재팬 모델인데 이 모델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